자, 그럼 한번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RS232C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뎀이 연결이 되지? 그 모뎀이 DC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름 뭐냐? 바로 회선을 종단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회선 종단 장치는 모뎀만 있을까? 아니야. DSU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회선이 종단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이퀴프먼트. 이건 회선 종단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회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렇겠지? 회선이 이렇게 있겠지. 회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날로그의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그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압신호, 뭐, 이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0과 1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얘가 바꿔주는 거야? 얘가 이제 바꿔주는 거야? 얘는 뭐로 바꿔주는 거야? 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컴 뭐 이런 것도 있지? 얘는 뭘까? 얘는 뭐로 바꿔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 한번 해봐. 맨체스터 코드 배웠어. 아, 뭐 안 배운 사람은 지금부터 하면 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바이페이즈. 이선에서 쓰는 거라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여러분들이 뭐 T1에 쓰는 거는 AMI 같은 거 썼고, E1에 썼던 거는 뭐 썼어? CMI 같은 거 썼고, 그치? 그게 이제 전송 라인 코딩이라 그러는 거지. 라인 코딩.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라인 코딩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뭘 해줘야 되겠어?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도 뭐야? 여기도 회선을 종단하는 장치다. 그런데 이 종단이란 대신에 변환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종단은 의미가 뭐야? 끝에 있다는 의미고, 변환은 뭐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줘요. 이런 얘기가 이제 변환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통신 제어 장치,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입다시마란 호스트가, 호스트 컴퓨터가 이렇게 있겠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기 얘기하는 서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서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서버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되겠지, 그지? 바로 연결하면 되겠지? 이게 만약 호스트라면은. 그런데 여기랑 연결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야? 바로 데이터 전송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초보적인 거지? 그래도 초보가 있으니까. 뭐가 데이터 전송계인지 알겠지? 데이터 전송계는 뭐예요? 데이터 전송계 이거 있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이거겠지 뭐, 그치? 이거는 뭐야? 바로 데이터 처리계가 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하면 뭐야?
데이터 통신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이 뭐야? 정보처리기사잖아. 정보처리기사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정보처리는 국민 자격이잖아. 뭐 비전공도 다 따는 자격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레벨이 업된 통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양분되는 거 이해되겠어? 이거에서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 이건 단말. 터미널 단말 말 단말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신호변환 장치 또는 회선 중단 장치, 그지? 이거는 뭐야? 통신 회선, 맞아요? 이거는 뭐지? 통신 제어 장치. 그럼 여러분들이 뭐 통신 제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팍 생겨가지고 에러가 생긴다면서 에러 제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TCU라는 게 있어. 여기 터미널에는 TCU가 뭘까?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러 제어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응? 정확한 게 전송이 됐는지 잘못된 게 전송이 됐는지. 응? 자,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통신은 요새는 뭐라 그런다? 정보통신이라 그래. 정보통신. 정보통신 시스템은 전송계와 처리계로 돼 있다. 이제 처리계는 또 뭐가 있어? 여기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겠지. 그랬더니 누가 펌웨어도 있는데요. 펌웨어는 롬이라는 거에다가 프로그램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펌웨어라고 얘기해. 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데이터 통신에 뭐가 없는 거지? 이게 없는 거지. 이게 없지?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 호스트가 있으면은 데이터 통신 이게 전송계가 필요 없는 거야.